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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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먹었어. 먹었는데 아 맛있긴 한데 너무 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계약에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김종우입니다. 오늘 계약하러 왔습니다. 계리식 유상통에서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원래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브이로그에서 너무 우울하게 찍어가지고 그만두시는 줄 알더라고요. 아닌데 우리 유상통에서 빨리 하자고 해서 촬영장에 왔습니다. 아 깔끔해요 로비랑. 여기 그냥 못 들어갑니다. 새콤 새콤 있는데 전 없어가지고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눌러야 돼. 눌러야 합니다. 네 우리 전담 매니저님이 아 전담 매니저님 이렇게 네, 전담 매니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가 한 1년 됐나요? 거의 2년. 아 2년. 네, 네 2년 됐다고 합니다. 재계약하러 저 왔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습니까? 아 저 좀 까칠한 스타일 아닌가요 저? 아 선생님 츤데레 스타일이시죠. 아 츤데레 스타일. 경상도 출신 아닌데.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열심히 저 도와주시고 계시고 저 전담 매니저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촬영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한 2년 전에 그 한번 1년 전인가 2년 전에 찍었었죠. 이때 콜라 있었는데 지금 있나? 아 오늘 콜라는 없네요. 오늘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촬영한 데가 이제 3번 스튜디오입니다. 3번 스튜디오. 오 여기 이제 100인치. 아 처음 볼 때는 놀랬는데 이제 자주 보니까 이렇게 엄청 놀라진 않는데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상통의 가장 큰 자랑 진짜 우리 베리지 수험생을 위해서 정말 신경 쓰는 거 제가 여러 그 촬영장을 다녀봤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거 조명입니다. 조명. 조명이 이 간접 조명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 밑에 이 조명까지. 아우. 우리 촬영 선생님 어때 촬영하는데 저 어떻게 좀 까칠한가요? 아유 수업 너무 재밌게 하시고 촬영하면서도 수업이 네. 재밌어서 아 괜찮습니까? 네. 아유 다행이네요. 다음에도 제 촬영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니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이렇게 음료수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 강의할 때 좀 기분을 좀 편하게 한다던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유상통은. 그래서 오기 전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와서 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아 좀 편해져요. 그럼 이제 계약하러 가야죠. 아 제가 듣기로는 이 유상통에서 이 한국사도 이제 두 번 이상 계약한 거 저밖에 없죠. 아 감독입니다. 감독이에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때문에 재계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몇 분이 전화하셨다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더니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이사님. 아 우리 이사님 저 컨택하신 분 제가 산책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 산책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연락 오셔가지고 그리고 한 2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사가 아니라 바빠가지고. 아 우리 이사님이 컨택하셔가지고 저 이제 다시 재계약하려고 이렇게 계약서 이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재계약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지금 생각하는 많은 콘텐츠 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저 따라오세요. 다른 사이트 보지 마세요. 우리 사이트 보시면 되고 이번에 제가 증명했죠? 제 것만 들어도 충분히 합격 점수 나옵니다. 게리직 1타 김종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 믿고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오! 앞으로 커리큘럼은 아까 봤던 이사님하고 새로 정할 텐데 뭐 크게 변한 건 없을 거예요. 기본 수업 그리고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필기노트를 좀 더 보강한다든지 뭐 근현대사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받은 게 그 유수 선생님 라이브에 너무 감동받아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 유수 선생님 도와주는 식으로 저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네 지금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사님하고 한번 얘기해가지고 라이브 부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보고 나서 그 카페나 이런 데 봤더니 아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출 문제 풀 필요 없다. 기출 강의 필요 없다. 아닙니다. 지금 합격 수기 같은 거 봐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기출 강의 특히 김종우 강의 도깨비왕국사 강의는 기출의 핵심입니다. 10회도 해서 떨어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기출의 중요성은 합격하신 분들은 중요하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출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본서 좀 보시고 기본에 충실하신 분이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주장한 거 있잖아요. 틀리는 거 틀리고 쉬운 거 다 맞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초시생들은 지금 시작을 안 해서 어려운 거지 시작하면 저와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유상통 처음 한 2년 전에 왔는데 그때는 좀 많이 저도 불안했어요. 그리고 바로 시험 보고 그리고 이번에 좀 칼을 갈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얘기했던 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 방향이 맞았다는 게 증명된 것 같습니다. 다른 강의하고도 비교해도 저 자신 있습니다. 지금 게리직 전용으로 지금 찍고 있고요. 9급 강의는 여러분 게리직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새 9급 너무 쉽게 나와요. 그 강의 듣다가 이제 게리직 시험 문제 풀면 힘들 겁니다. 게리직에 특화된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준비하시는 분들, 재수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했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기출 중요합니다. 시간 있을 때 이론 수업도 한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합격해서 도끼티 입고 한번 보도록 하죠.